자, 아는 형님 전화 신청서 우리 교우관계를 이제 동갑내기 찐친이라고 뭐 소개 때 얘기를 했으니까 너 아, 소문 많이 났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진짜 병이 친구라고 맞아. 왜냐면은 아영 형을 통해서 둘이 확실한 친구다 피동감이 아니라는 걸 또 얘기해 줄 필요가 있거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너무 많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진짜로? 같이 다니면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사실 좀 되게 신비로운 그런 존재였잖아. 왜냐면 진짜 뭐 경기를 봤지만 뭐 여기저기 나서서 찬성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. 근데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유튜브도 많이 하고 뭐 경기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래서 찬성이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87이네 하고 이제 가치도 많이 나타나서 약간 그럼 누가 먼저 이렇게 대시를 한 거야? 대시? 아,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? 썸타게 된 계기가. 계기가 있었지. 잘 어울려. 어쨌든 나는 어렸을 때부터 UFC랑 격투기를 좋아해가지고 아, 관심이 있었구나. 좋아해가지고 몇 안 되는 한국 선수 중에 이제 그때 한 명이어서 팬 돼서 아, 배우고 싶다 해서 그 체육관을 찾아갔지. 직접? 그치. 나도 그때 너무 좋았던 게 너무 좋은 생각 이미지가 있는 게 그때 다니는 연예인분들은 다 그냥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결제를 하더라고. 아, 난 거기에서 작은 거. 잠깐, 그게 무슨 말이야? 아, 그동안 연예인분들 지혜야, 협찬 공짜로 다 공짜로 하려는 거지. 그걸 대놓고 물어본다니까? 진짜 예의였다. 아, 진짜? 진짜로 그 당시야, 10년 전에. 몇 명 이름 좀 대봐. 누구인지. 아니, 누구인지 몇 명 이름 내야지. 우리끼리니까 해봐라. 넘어갈 거 있어. 속지 마. 야, 찬성아, 재범이 없으면 안 되겠다. 무조건. 얘 있어야지, 나는. 무조건 있어야지. 정가 다 받았어, 재범이한테? 뭔가 약간 그냥 해줬던 걸로. 약간 디스카운트. 아니야. 아니야. 그러니까 너무 선뜻 결제를 해서 처음에는 약간 어물쩡 하는 애들이 있어. 아, 먼저 말 꺼내주길 바라는 거지. 혹시 결제를 어떻게 제가 뭐 할까요? 이런 나 이거 너무 뭔지 알 것 같아. 어물쩡. 근데 너무 그러면 다 얘기하지 말고 어물쩡 누구였는데? 어물쩡 아니야 어쨌든. 이 셋이 아예 이게 아니고. 내가 왔는데 아니고. 어물쩡. 아저 이 정도까지 괜찮잖아. 그 종이 줘봐. 이게 저건 어물쩡 씨? 그 당시에는 나도 근데 뭐 말을 잘 못해. 요즘에 오면은 아 돈부터 내세요 하는데 그때는 좀 돈부터 내세요. 나도 조금 돈부터 내세요. 진짜 근데 의아하지 마. 왜 거짓말해? 네가 안 하잖아, 너. 맞아. 아내분이 하잖아. 그걸 와이프가 이제 다 하는데. 그 당시에는 연예인들 별로 안 좋아했겠다. 오히려. 그치? 그때 당시에는 선수랑 운동이랑 챔피언 되는 거에 미쳐가지고 그 다른 관심사가 별로 없었어. 챔피언 운영하고는 다르지 이제. 가정이랑 체육관 끝. 그래도 그렇게 미쳐있는데 너 결제한 건 알잖아. 그게 소중한 추억인 거는 그건 확실히 알지. 얘 와이프 누나가 이제 알려줬겠지. 뭐 그 박재범이란 친구 왔는데 진짜 결제하더라. 근데 원래 운동하다 보면 땀을 흘리잖아 서로. 그치. 땀을 흘리면 금방 친해지거든.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. 그지. 3년 동안 안 친해졌다고? 그러니까 체육관은 다녔지만 제자들한테 배웠어 내가. 얘 제자들한테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얘도 낯을 엄청 가리고 그때 당시에 나도 낯을 가리니까 그래서 서로 그냥 계속 존댓말 하면서 그냥 오고 가고 할 때 안녕하세요 뭐 그런 사이 네. 그 다음에 이제 술을 같이 한번 먹고 그때 이제 말을 놓기로 하고 취해서 그 다음에 다음날 잘 들어갔어요 그래 맞죠 보통 그래 친구 아는 거 아니라 그래 뭐 찬성 제 마음으로 뭐 비행기 안 놓쳤죠? 그때 당시 이제 그랬지. 그래서 그때 그게 반복되다가 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체육관 외에도 계속 보고 이러니까 좀 친해진 거지. 아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. 박재범 하면 힙합이고 AOMG는 힙합 하는 회사잖아. 그렇지. 예전에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찬성이 소속사가 AOMG로 그 뒤였어. 또 모르는 음악 속에 있겠지. 원래 그 갱스트 랩이 있거든. 원래 몸매 노래를 들어간 거야? 몸매 노래를 원래 정찬성이 부르려고 그랬다는데. 몸매 노래를 갱스터로 들어갔냐고? 갱스터로 들어간 거야. 갱스터 랩이 아니라 깽판치. 역할이. 그 당시에 AOMG를 디스하는 래퍼들이 되게 많았어. 그래서 네가 혼내주거든. 그래서 보디가 혼내주러. 나도 우리 회사에 전창성 있다.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. 그것도 만약에
그때 찬성이 시각이니까.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찬성이가 가서 띵동 누르고 이렇게 해결했다. 하고 일단 받고. 장승아 디스가 좀 줄어들었어. 어 확실히 줄었어. 없어졌어. 없어졌어. 아니 없어졌어. 없어졌어. 딱 띵동. 활용 잘했네. 그 당시에 쌈디 형도 뭐 비싸는 사람들이 있었고. 근데 이제 내가 계약했다고 하고 나니까 바로 없던데. 계약 조건에. 근데 원래 힙합하고 파이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.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분야가 합치는 건 아니야 사실.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서. 옛날에 실화손이도 상마인드에 있었죠? 그렇지. 실화손이가 상마인드. 내가 봤을 때는 키스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. 그때 네 상황을 얘기해봐. 믿음을 갖게 된 그 그 상황을 계기. 약간 네가 얘기해. 딱 계기가 있었어. 광고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아, 그치. 무조건 먼저 얘기를 하래, 여기는. 아, 선재 씨. 몸값이 얼마입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뭐 1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나, 뭐 얼마라고 해야 되나 몰라서 이제 물어봤는데 얘가 이제 아, 그러면 자기네 회사 들어오라고. 아, 광고가 들어오니까 또 이제 아. 너 광고가 들어온다고? 이 녀석 돈 되겠는데. 야 돈이 아, 되는 거야. 아 역시 너, 마인드가. 그래서 역시 이제 그러네. 사업가 이어. 자 맞네. 찬성이한테는 야 광고비 너한테 1억 들어왔어 하고 본인은 이제 2억 받고. 재범이가 전문용어 그때 배웠구나. 슈킹스타. 슈킹스타. 잠깐만 잠깐만. 아 전문용어 전문 그때부터 슈킹스타. 슈킹스타. 슈퍼스타. 슈퍼스타 그들인데. 슈킹스타. 재범이 얘기해. 슈퍼스타 때려본 거지.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긴 이런 곳이구나. 오케이 적응했어. 좋았어. 좋았어. 인정. 시켜 좋았어. 그렇죠?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어, 여기 이런 거. 그래 축발을 그러니까, 두드려보니까 돈이 된다고 판단이 됐어? 아니 잠깐만. 해보니까 아, 내가 다 받아보니까. 어떻게 됐냐면 찬성이가 그때 당시에 진짜 뭐 당연히 이제 선수지만 또 이제 선수로서 잘하면 유명해지잖아. 그럼 브랜드가 돼버리는 거잖아. 그치? 그러면 진짜 막 파급력도 생기고 그러면 다른 일도 들어오겠지. 호동이랑. 자문이도 알잖아. 예,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 해야 이제 선수 끝난 다음에 생활도 은퇴하고 나서 하니까 미래게. 근데 그걸 너무 모르는 것 같은 거야. 뭐 SNS 관리나 뭐 자기가 얼마 받아야 되고 그럼 엄청 많이 당할 것 같은 거야. 모르지 진짜. 예, 당할 것 같은 거야. 왜냐면 이제 딱 당하기 좋은 스타일. 맞아 맞아. 은근히 눈탱이 잘 맞을 것 같아.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어쨌든 일자 무식으로 본 거지. 그치. 비슷해서 멈춰볼게 딱. 거네. 일자 나쁘게 말하면 무식한 거고. 맞아. 순수한 건데. 거. 너무 그리고 어쨌든 이게 얘의 그때 주 수입이 파이터 페이인데 그거는 우리는 안 건드리고 정말로 그냥 그 외의 것들만 우리가 이제 건드리고 저거 건드리는 거 포장 이거 침튀기네.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슈킹 스타 최우가 박정원 씨와 함께합니다. 슈킹 스타. Let's go 인정 알았어. 그냥 받아들일게. 그래 맞아. 그러니까 소신 발언할게. 약간 솔직히 힙합보다 이 자리에서 디스크 더 많이 오는 거야. 아, 그래. 여기가 디스크 훨씬 많아 힙합보다. 운영을 하려면 돈이 돼야지. 아 근데. 운동도 힙합처럼 뭔가 약간 자기만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와. 그 예술 아니면 뭐 문화 아니면 스포츠 아니면 종목이니까 이 그 결이 약간 좀 잘 맞았던 것 같아. 뭐 예를 들어 찬성이랑 어떤 계약을 맺어 당연히 서로 얻어야 하는 게 있지. 근데 그거를 약간 정말 투명하게만 한다면 나는 그 투명하게 할 자신이 있어가지고 얘랑 계약을 하자고 한 거야. 소주처럼 투명한. 근데 확실히 AOMG 들어가면서 격투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? 이 사람을 한 번 더 검색하고 알게 됐던 것 같아.